우리에게는 나이를 빠니구나. 저의 영혼의 빛깔을. 그거 재밌었어? 네. 그 영혼의 빛깔, 그 마음속에서 할 때 들으면서, 아, 나는 어떻게 했구나, 짐작 안 했어? 짐작이 되잖아. 안 되나? 안 돼? 안 돼? 남의 걸 들으면, 아, 맞다. 야, 진짜 맞다. 저 사람 저렇다. 하는데 제 거는 어떤 건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선입견이 있고 또 하나는 바램이 있어. 난 이러고 맞아요. 남존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떡하냐? 불행하게. 어떡하냐? 그거야. 딱 봐봐. 우리에게 제일 아픈 마음이 뭐야? 남존역이지. 남자를 하는 여자는 딸이 제일 아픈 마음인데 사실은 아픔이 제일 큰 사랑이잖아. 아픈 마음이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싼 안에 그 사랑이 바로 선물이야. 자기가 그렇게 남존엽이 사랑을 하러 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아파서. 남존엽이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데? 여자가 수치스럽다. 남자는 우월하다. 그것도 깨야 돼. 좀 열등하면 안 되나? 열등을 주면 안 되나? 좀.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픈 마음이지. 진짜 사랑은 내가 열등히 지는 거야. 질 수 있는 거야. 그걸 그냥 봐줄게. 그래서 내가 막 우월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꺼이 이 사람을 위해서 열등을 지는 거야. 그게 꺾는 거거든? 근데 그게 되게 힘들지. 그거 부모 자식한테가 그걸 못하는 게 바로 그 열등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아픔을 크게 타고난 거지. 엄청 크게 돼. 조상 대대로 남존욕이 자체로 살았어. 그래서 그 아픔을 인정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 엄마 눈을 봅니다. 지금 어떠냐면 그 남존욕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그 여자를 수치주고 무시하고 버리고 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올라오면 그 여자를 막 무시해. 근데 언제 올라오냐면 네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남자 앞에 가면 너는 그 남존엽이 그 여자는 남자를 되게 왕이 된 기분 막 이렇게 정말 남자로 태어나길 너무 잘했어. 내가 이렇게 그냥 여자 앞에서 그냥 인정을 받고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 우월한 남자가 되고 막 너무 행복해. 널 이렇게 만들어줘. 자신감이 막 생기고 행복하게 해준다 이 말이야. 되게 인정받고 이렇게 기가 살고 그런 느낌을 줘. 남자가 너무 행복하고 좋지. 그 여자가 딱 올라왔을 때 대해주면, 그리고 그때 이제 네 모습은 뭐냐면 되게 사랑스럽고 미친 듯이 남자가 널 좋아하게 되고 저 여자를 위해서 목숨 바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약자로 만들어. 밖에서 뭐 왕이라 할지라도 뭐 엄청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네 앞에 오면 그냥 내 발로 기는 거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고 그거가 두렵거나 이 여자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렵거나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관념 때문이 아니고 그냥 너를 사랑해서 너를 보면 너무 귀엽고 좋고 이 여자를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갔는데 이 여자 없이는 나 못 살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똘똘한 여자지. 그걸 인정해서 그 여자 약자를 쓸 때 아무리 강자인 남자도 굽히는 거야. 강한 건 강한 게 못 꺾어. 약한 게 잠재의식 속에 그 약자는 진짜 약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놀으라고 쓰는 약자야. 그래서 여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로 태어났어. 왜냐하면 적혈구가 50만 피톨 적어 남자보다. 그리고 근육의 힘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아무리 센 막 그 힘이 센 여자도 약한 남자 못 당하잖아. 그건 타고날 때부터 본래가 그렇게 만들었어. 왜 사랑받으라고. 약자를 인정해주면 그 약자가 강자란 말이야. 얼마든지 나보다 강한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고 여자는 그 부드럽고 약하고 상냥한 게 무기야. 그게 엄청난 강자거든 사실은. 근데 강한 거를 여러분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쇳덩어리 강하고 물은 약해. 물로 쇳덩어리를 잘라요. 그거를 호흡제철에서 아마 할 거예요. 용단기라고 해서 물로 쇠를 잘라. 자연의 이치는 약한 게 강한 거를 이기는 거야. 그 마음의 이치거든. 그거 써야 되는데 왜 그걸 안 써? 그게 아픔이야. 너무 아파서 그런데 아픔을 딱 인정하고 보면 그게 엄청난 사랑이야. 우리에게 강아지 키웠지. 강아지 이름 뭐야? 짱구. 걔 생각하면 어때? 가슴이 아프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지. 그냥 약해서 그렇잖아. 네 보호 없이 못 사니까. 그게 진짜 강한 존재. 울어. 아휴, 그게 약자의 아픔. 근데 약자의 아픔이지만 또 네가 강자의 아픔이잖아. 걔를 보면 네가 보호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 아픔 올라오지. 이게 올라오게 하는 거야 남자한테. 사랑받는 그러면서 사랑받으면 되는 걸. 그럼 짱구가 수치스러워? 연약해서? 귀엽잖아. 걔는 자기의 약함을 그냥 인정한다고. 주인한테 막 애교를 떨고. 근데 인간만이 관념이 있어서 자기의 그걸 인정을 안 해. 너의 강점을 인정을 안 해. 너의 강점은 그거야. 어? 남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면서도 똑똑하다고. 머리가 좋고. 그래서 조언을 해줄 때 남자가 잘 받아들이면 남자를 엄청 크게 키울 수 있는데 남자가 잘 받아들이게 하려면 너의 약자인 여자가 인정이 돼야 돼. 강해지려고 하면 남자가 자존심 상해 있는 거야. 그럼 저는 세상에 멋진 일은 멋진 일을 왜 못해? 세상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멋진 일이지. 좀 얼마 전에 브이로그 찍었지 우리 혜라 엄마랑. 그 브이로그를 통해서 이제 네 존재가 알려진 거야. 근데 우리 아기가 브이로그 찍으면서 보니까 진짜 그 약자인 여자를 인정을 못했다. 그걸 인정을 하면 되게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비유는 조금 완전하지 않지만 마치 그 동영상을 보는 아기들이 너를 볼 때 애완견 보듯이 짱구 보는 느낌이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쟤를 위해서는 다 해줄 수 있고. 어떨 때 헤라 엄마 귀엽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막 귀엽다고 할 때 그런 느낌인 거야. 내 약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한없이 약한 아기 같은 모습이 있잖아. 그때 막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고 이게 나하고 재미가 있는 거야. 그게 나와야 돼. 그래서 엄청 행복하게 해주고 네 말을 다 들어줄 때 네가 얘기한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아픈 마음 인정 못한 거 얘기해주고 그거 느껴주고 하면은 친구처럼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야. 그걸 인정하면 드러나게 돼. 그러면 너는 솜사탕 같아. 이용민 빛깔 솜사탕 싫어하는 사람 있어? 어? 엄청 보드라워. 그래서 아주 강한 존재들도 너한테 흐물흐물 웃고 귀엽고 사랑스러워. 너도 모르게 그게 나올 때가 많지.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쓰면 훨씬 더 많이 나고 본인이 훨씬 더 행복해. 근데 본인이 무의식으로 쓸 뿐 내가 그거를 행복하고 아름답고 예쁜 여자라고 생각 안 하고 비천하고 아우 수치스러워 약한 거 그렇게 하고 있다. 이해돼? 너는 그런 육체의 힘이라든가 어떤 그런 성적인 힘이 아니라 그 똘똘이가 있어. 유능이가 있다고. 집에서 오랫동안 여자들이 살림하고 규모 있게 살림하면서 가정을 꾸려왔던 그 내공이기 때문에 실질은 생활력은 강하고 거기랑 다르게 꼼꼼하고 유능한 게 있단 말이야. 그게 같이 써주면 훨씬 네 인생이 풍요롭지. 그래서 너의 영혼의 빛깔은 솜사탕. 핑크색과 하늘색의 솜사탕 같은. 네? 그래서 보면 눈빛이 아직 슬픔이 남아있어 많이.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여자로 태어나서 슬퍼. 야 네가 지금 이런 성격과 이런 모습인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나? 그거 진짜 장관이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사랑을 받는 거야. 왜? 그러니까 그 슬픔이 여자인 존재의 슬픔인데 슬플 게 없는 거야. 아픔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돼. 아픔을 인정해야 사랑이 나와. 자기 여자를 사랑하면 눈이 더 반짝반짝하고 더 깊고 까매질 거야. 네가 좋아했던 짱구처럼. 그리고 봐봐 얼굴도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 요 볼이 아주 옆으로도 안 튀어나오고 요 앞으로 정당하게 튀어나오고 그치? 이게 사랑받는 애교살이야. 어? 귀엽게 생겼잖아 벌써. 어? 완전 사랑받기 위한 모든 체적인 조건을 갖췄는데 네가 그 여자를 얼마나 스트레스 줬는지 턱이 약간 뭉개졌어. 요 스트레스 때문에 요게 요렇게 도도하게 이제 살아났다. 그 아픔 인정. 눈썹도 아주 가지런한 게 엄청 3등분 미인의 조건이 그 3등분이잖아. 딱 3등분해. 귀엽게 딱 맞춰주는 치상을 봅시다. 뭐냐 치상도 예뻐. 어? 귀도 예뻐요. 귀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네가 아니지. 몸매도 예뻐. 다 예뻐. 그런 자기를 약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크리스탈도 너한테 맞는 건 이런 상큼. 근데 너한테는 요게 있어. 요게 언제 나오냐면 남자하고 둘이 있을 때만 나와. 여럿이 있을 땐 그냥 부드럽게 쓰다가 남자랑 있으면 네 남자친구랑 있을 때 그 너의 눈빛 살짝 나오지. 찌르는 욕이 있어. 아파.
근데 이게 아주 없는 법단이 있는 게 나아. 가끔씩 매력이 나오니까 남자 쪽 응? 너무 약하게 마음 재미가 없으니까 애완계도 가끔 화내고 물어뜯지? 그것도 필요하니까 요렇구나 요렇 상큼한 요렇구나 요렇 상큼하고 귀엽고 요게 맞아 이 영혼의 빛깔. 자 혜란마 얘기 듣고 보니까 어때? 이 영혼의 빛깔 맞는 것 같아? 네 제가 그걸 뭔가 저는 되게 뭔가 호랑이처럼 멋지게 사는 게 그게 되게 무원하다고 토끼를 인정하잖아? 너의 그 기억을 인정하면 어, 나중에 네 배우자, 남편이나 네 애인이 너 앞에서 발발켜 호랑이도 자기 새끼 앞에서는 목숨 바치지 똑같아 내가 약자를 인정하면 그 강자인 남자가 널 지켜줘 보호해 그게 진짜 강자 아니냐 그게 호랑이지 호랑이 힘세서 호랑이면 그럼 이 세상을 제패하는 사람은 전 세계 뭐 해피급 챔피언이 잘 해런마를 보면서 너희들이 배우는 거야 해런마만 보면 그렇잖아 이렇게 또 스승하고 이렇게 받을 때 받다가 니네 헤라티브 올라오면 쌀만 우수 쌀만 주고 같이 먹고 그러잖아 엄마처럼 챙기기도 하다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이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 그리고 니네 사랑 세션 할 때는 어떻게 해? 헤라엄마한테 탁기 다 주고 내가 수발 드는 거지? 아니요 완전 수발 들고 있잖아 몸받쳐 수발 들잖아 니네는 이렇게 어떤 수발이 더 커? 니가 나 물 한 모금 먹여주는 게 커 내가 니 살기를 다 먹고 아픔 느끼고 막 하는 게 커. 그게 더 크잖아. 근데 그 약자는 그걸 인정을 못해서 자기가 그 한 거에 대해서 열등이 있어요. 그걸 기꺼이 해야 남한테 수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가 얼마나 네 수발을 들었냐? 너 키우려고. 맞잖아. 그 지금 엄마 무시해? 그래서 나한테 너무 소중하잖아. 내가 또 수발 들고.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수발을 들러 태어났다. 그러니까 서로서로에게 약자도 하고 강자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거를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거를 아픔을 인정 안 한다 자유롭지 못한 거지 왜냐? 네. 그래서 우리 아기는 그런 파스텔 컬러 옷을 입으면 운이 좋아져 파스텔 컬러 옷을 파스텔 컬러 옷을 사랑스러운 옷을 많이 입고 네. 그리고 우리 아기는 옷을 입을 때 단아하고 조금 말아야 되나 좀 장식 없는 걸 입잖아 근데 내가 보내주기는 조금 장식이 있는 건 더. 왜요? 왜냐면 이 아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사실은 그 이런 영혼의 빛깔을 가진 아기들은 아기랑 비슷하거든. 그럼 아기들은 장식이 많지 옷도 그렇고 이렇게 모자 같은 거 귀염귀염 하잖아 그치? 그럴 때 더 잘 어울려. 살짝 리본이나 꽃이나 이런 거 코사지나 이런 거 포인트를 줘서. 왜? 그게 벌써 수치려고 그게? 그게 아픔이야. 그 여자의 그, 그런 아픔 안 보려고 살짝 숨기면서, 그치? 또 그렇게 코사지나 이런 걸 많이 달고. 다 이렇게. 귀여운. 모자도 갖고 있었고. 네. 옥지로 얘기하고 있어. 나 정화가 진짜 귀여워. 저는 정화가 좀 싫어. 어떤 면이? 귀여워. 그렇지. 그 귀여움이야. 그래서 무장 해제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정화가 부럽고, 저의 날카로운. 그건 저 너의 영혼의 빛깔이 진짜. 지꺼는 안 좋다고. 각자 알고 보면 자기가 좋아서 만들었거든. 저는 되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게 되게 부럽거든요. 넌 능력이 없니? 그럼? 저는 없다고 되게 느껴져요. 그러네. 쓸데없다. 약자의 아픔을 인정해야 자기의 능력도 인정이 되는 게요. 그러니까 정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같이 저기 휴가 갔을 때도 어때? 귀요미를 쓰니까 되게 재밌어서 분위기가 막 그냥 정아 그때 수미 보람 이렇게 갔잖아 귀염귀염하고 너무 재밌고 얘 앞에 있으면 진짜 무장해제를 시키는 게 최고의 강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제 마음을 다 인정하고 지금 막 도인도하잖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단면을 보는 나의 귀요미를 보는 내가 제일 못 썼던 장녀라서 귀요미를 못 써서 귀여운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웠던 막내고 귀여운 친구들 보면 우리 솔리아나 가야의 그 비애를 내가 느낄 수 있어 책임지고 맨날 이렇게 뭐 이런 것만 썼지 그냥 사랑받는 애기들을 보면 저 그냥 사랑받는 애기들을 보면 너무 그게 부러웠거든 근데 네 그거를 갖고 있잖아 어마어마한 강점이지 그거 인정하면 능력은 여러분은 막 이렇게 이러면 능력 있다고 아니지 유능하게 일을 하면 되지 우리 정화나 보라만이 보면 애기 같지만 자기 맡은 일을 하잖아 똑부러지게 하잖아 막 응?
나이 많고 뭐 내가 아줌마예요 아저씨 힘이 세요 그래도 자기 할 일 똑부러지게 못하면 소용없는 게요. 제일 유능한 사람이 누구냐? 애기같이 여러 사람 행복하게 해주면서 자기 일 딱 유능하게 하지. 이게 그렇게 돼 아프면. 네 알았지 아가? 제가 열심히 약자예요.